무릎 관절염이 생겼을 때 약으로 안 되고 바로 인공관절 수술로 넘어가지 않죠.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절제술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립선 주변에 정상적인 신경이나 혈관이 절제술 하고 나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기능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면 시술적 방법을 선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슬기로운 건강 토크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의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년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생기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그림은 정상 전립선, 오른쪽 전립선은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가운데 있는 전립선부 요도 길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배뇨 관련한 불편감이 생기게 됩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남성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남성 호르몬 중에 DHT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물질에 의해서 전립선이 비대해진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된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두 번째는 유전적인 영향입니다. 아버지가 전립선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식도 전립선 질환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이제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도 그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식의 영향입니다. 특히 이제 서구적인 식생활, 기름진 식생활이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을 이제 배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변이 바로 나가지가 않고 좀 오래 기다렸다 나가고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게 되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는 이제 잔뇨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증상 또는 이제 방광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립선 위에는 방광이라고 하는 소변을 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방광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소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빈뇨 증상, 밤에 소변이 마려서 깨게 되는 야간뇨 증상, 소변이 참기가 어려워지는 급박뇨 증상, 그리고 이로 인한 급박성 요실금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배뇨 후 증상이라고 해서 소변을 보고 나서 남아있는 소변을 흘리게 되는 증상.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상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약물치료,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 전립선 절제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라고 해서 최소 침습적 시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치료는 크게 우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이제 복용하게 되면 전립선부 주변에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요도를 넓혀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뇨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전신 효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증, 저혈압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성관계를 하고 나서 사정이 앞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뒤로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입니다. 앞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으로 DHT라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혈중 DHT 농도를 낮추면서 전립선의 크기를 최대한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물도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는 게 이제 발기부전, 성욕감퇴, 그다음에 사정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여유증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콜린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저장 증상, 방광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약물이 항콜린제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났을 때 약물의 효과가 없거나
약물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술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내시경을 통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절제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홀랩이라고 하죠.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통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을 통째로 잘라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방법도 완벽할 수는 없죠. 수술을 하게 되면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을 잘라주니까 배뇨 증상을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전립선 주변에 정상적인 신경이나 혈관이 절제술을 하고 나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역행성 사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변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요실금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 치료, 시술적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죠. 올해 국내에 도입된 리줌이라고 하는 새로운 최신 수술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입니다. 이 시술도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랑은 다르게 유로리프트는 이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없이 국소마취 또는 이제 간단한 수면마취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요도내로 이제 유로리프트 기구가 들어가서 비대해져 있는 조직을 육안적으로 확인하고 이거를 결찰사를 삽입해서 묶어주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으로 인해서 가운데 있는 요도 길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찰사가 삽입돼서 전립선을 묶어주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림처럼 전립선부 요도가 이렇게 넓혀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시술이 가능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립선부 주변 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이 없다는 이제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술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이 요도내로 삽입을 하게 되죠.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부 요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결찰사가 요도 내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환자의 우측 옆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부를 양측으로 눌러준 이후에 결찰사를 삽입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은 끝났고요. 그다음 왼쪽 또 같은 방법으로 결찰사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은 명확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른쪽 모습은 이제 수술 전 모습, 왼쪽 모습은 전립선 결찰술 이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의 가장 큰 장점이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유로리프트 시술을 하고 나왔을 때 결과가 어떠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8년 이상 됐죠. 미국에서는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5년 경과를 하였을 때 유로리프트 치료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IPSS라고 하는 건데 본인의 배뇨 증상에 대해서 체크하는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 5년이 지났을 때 IPS 점수가 36%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요. 나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느냐라고 조사했을 때는 약 50%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요소, 쉽게 말하면 오줌발이 세냐 약하냐를 얘기할 때 요속 검사를 하게 되면 수치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요속을 비교했을 때는 수술 전후에 비해서 44%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걱정하시는 부작용, 성기능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내가 재시술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5년이 지났을 때 약 13% 정도 재수술을 하였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PVP 레이저라고 해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절제해주는 시술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17% 재시술 가능성을 이제 보고를 하였거든요.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었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후를 비교했을 때 IPSS 점수 최대 요소 모두 약 한 50%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 이 향상된 결과는 시술 한 달 정도 됐을 때 최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5년 정도 경과 관찰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술 방법으로는 리줌이라고 하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전립선 축소술, 그러니까 전립선을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는 2023년도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 도입되었고, 저희 병원과 몇몇 대학병원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최신 전립선 치료 방법이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이 리줌이라는 기계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네모난 큰 모니터가 있는 게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증류수를 이제 넣어 놓고요. 이 증류수가 이 기계를 통해서 약 한 103도의 고온의 수증기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는 옆에 있는 딜리버리 디바이스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전립선 내로 이제 주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딜리버리 디바이스 젤 앞을 보게 되면 끝에 이제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에 삽입을 하고, 이 바늘 끝에 있는 12개 정도의 구멍을 통해서 고온의 수증기가 전립선 조직으로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립선이 괴사가 되고 전립선이 축소가 되는 원리로 하는 시술 방법이다. 이 그림은 이제 시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림으로 표현한 거가 되겠는데, 전립선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수증기를 주입하는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한 40g 정도, 그러니까 전립선의 크기가 약 2배 정도 커져 있는 분들은 양측에 두 번씩, 그러니까 총 한 4번 정도 수증기 주입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겠고요. 한 60g 정도 되신 분들은 양측에 3번씩 총 6번의 수증기 주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의 중엽이라고 해서 가운데 전립선이 커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중엽에도 수증기 주입이 가능합니다. 이 리줌이라는 시술 방법의 장점이 전립선의 크기 모양과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제 시행했던 리줌 시술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 안에 증류수를 넣어줍니다. 이 증류수가 고열의 수증기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겠죠. 이 증류수를 그 리줌 제너레이터라는 기계에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줌이라는 시술도 내시경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딜리버리 디바이스 기구 내로 30도 요도 방광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끝에 있는 바늘 를 통해서 이제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우측부터 바늘을 주입해서 전립선 내에 수증기를 주입하게 되죠. 이 기계가 9초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을 삽입하게 되면 9초 동안 전립선 조직 내로 수증기가 주입이 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랑 비교해 보면 이제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전립선을 절제해 주죠. 내시경상 출혈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리줌 같은 경우는 수증기를 주입하고 확인했을 때도 시야가 깨끗하죠. 그러니까 출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리프트의 좀 태생적인 단점이 전립선이 커져서 방광으로 돌출되거나 전립선의 중엽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 효과가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리줌은 그런 환자의 경우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명으로는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립선을 잘라주는 시술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립선 축소술, 전립선을 축소시키는 시술이다. 그래서 사용 대상은 전립선 용적이 30에서 80g 이내에 하부 요로 증상이 있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외과적 치료 방법과 유사한 치료 결과였고,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국소마취 하에서 시술이 가능하다. 그럼 리줌을 하였을 때 치료 효과가 어떠냐.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도입됐지만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5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리프트와는 다르게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중엽이 있는 환자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라는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리프트와 마찬가지로 성기능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지금 장점이죠.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리줌 환자들 이제 분석을 해보니 전립선 크기가 시술 전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감소했다
그다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허가를 받아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리즈음 시술을 받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하였을 때는 약 16%에서 배뇨시 통증이 있었고 12%에서 배뇨시 혈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7%에서 혈정액증이 있었고 빈뇨나 급성 요폐와 같은 배뇨 관련한 불편감도 약 한 5% 정도에서 이제 보고를 하였는데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이었고 보통 4주 이내에는 자연 소실되었다. 그 다음 이제 수술적 치료와는 다르게 발기능이나 사정 기능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기능이 보존되었다라는 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시술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제 IPSS, 그 다음에 최대 요속을 봤을 때 시술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최대 결과를 보였다. 이거는 이제 유로리프트랑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유로리프트는 한 달 정도 됐을 때 최대 효과를 보였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전립선이 축소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뇨 증상의 개선 효과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면 리즈음 시술하고 났을 때 재시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5년이 지났더니 리즈음 시술 받은 전체 환자 중에 약 한 4% 정도만 재시술을 하였다. 재밌는 거는 2년이 지났을 때 재시술 가능성이 3.7%죠. 다시 얘기하면 2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재시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로리프트와 비교를 하게 되면 재시술 가능성 면에서는 유지줌이 효과가 더 좋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원인으로 서구적 식생활 말씀드렸죠. 육류 위주나 기름기 위주의 식사를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 흡연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음주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음주를 하게 됐을 때 급성 요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조직 내로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배뇨 습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다든지 또는 배뇨할 때 너무 힘을 주고 배뇨를 한다든지 이런 습관은 좋지 않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습관으로는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꾸준하게 해주시고 하체 근력 운동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뭐 오메가3나 특히 이제 전립선에게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아연을 복용하시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즈음 또는 유로리프트와 같은 시술적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생겼을 때 약으로 안 되고 바로 인공관절 수술로 넘어가지 않죠.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 치료로 안 됐다가 바로 절제술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술적 치료 방법은 부작용이 없으면서 배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배뇨 증상을 개선하기 원하고 성기능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시술적 방법을 선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토크에서 전립선 비대증의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